따뜻한 목요일을 10년째 책임지고 있는 두 남자. 음악할 땐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무대 위에선 낯가림도 잊은 채 노래에 몰두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최고의 밴드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 씨 강준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중한, 예, 육중한 밴드 육중한입니다. 어, 낯설다. 예. 낯설어. 오늘 또 예. 이제 보이는 라디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초대석. 네. 초대석 느낌 맞게 카메라 보면서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에서 기타와 노래하고 있는 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피곤한 스케줄에도 이렇게 최하정 파워 타임에 이제 어쨌든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게 된 육중한입니다. 네. 아~ 피곤하세요 지금?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아, 네. 쉬어 쉬어 그래. 쉬어 왜 나와 왜까지 나와.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뭐 또 네. 피곤한 몸에 무릅쓰고 네. 이제 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최하정 씨가 그렇게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네.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예, 두 손 잡고 이제 나와달라고 했는데 네. 나는 막 너무 친한 동생의 네. 사이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왜 이렇게 얼굴 낯빛이 낯빛이 간이 안 좋아. 아 육중한 씨가 육중한 씨가 어? 왜 그래 얼굴이. 아, 어제 좀 많이 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예. 아니 어제 예. 야외에서 공연한다고 다 탄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럼 다행이지. 간이라니. 그래 왜 근데 간이 안 좋을 거 누나부터 안 좋아하셔야지. 나부터야. 나는, 혈색 좋잖아요. 난 혈색이 좋지. 네. 혈색이랑 난 달라요. 난 혈색 하나요. 혈색이랑 달라요. 속은 몰라요. 그러니까 속은 몰라서 걱정이 되네. 아우. 네. 네. 자 3736님이 육중한 밴드 보기 위해 오늘 반차 쓰고 집에 왔어요. 우와. 지금 방구석 1열에서 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이틀이나 육밴을 만나서 너무 좋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목요일도 예. 만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또 예. 목요일날도 예. 누나가 바쁜 스케줄인데도 예. 누나가 꼭 비어드라고 하더라고. 예.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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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SBS 사장님과 뭐 네. 우리 3736님 네 오늘 반차 쓰신 어우. 네 그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네. 네. 아 참 이거 네 좀 그러네요. 김태용 씨가 오늘도 육밴 나오면 화장 DJ 혈압 조심해야 해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보다니 건강 조심하세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도 혈관 네. 빵빵 뚫어두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얼마 전에 이제 네.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진짜 네. 진지하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DJ 하면서 싫었던 네. 그런 초대 손님도 많죠? 막 이러는 거야. 정말 싫은 사람도 많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뭐, 하여튼 뭐 싫다기보다 하여튼 뭐, DJ 감정 노동자로 분류해야 돼요. 근데 예. 누가 이렇게 제일 싫었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예. 네. 두 분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럼요. 그렇었다. 예. 뭐 이제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아, 얘기죠. 찔려. 어우, 누가 찔려. 아, 찔려. 양진영 씨가. 아니, 육밴이 화요일에 좌천인가요? 승진인가요? 특혜입니다. 아, 예, 네. 그럼요. 진짜 특혜죠. 한 주에 두 번. 특혜입니다. 네, 한 주에 네. 두 번. 진영이 기억할 거야. 네. 황수현 씨가. 오늘 육밴이 나온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장미살롱인데 선물 갔네요. 마침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어머! 아, 이분 선물 드려야죠, 진짜. 아니, 네. 황수연 씨, 진짜 황수연 씨죠? 뭐 두 분의 와이프나 뭐 사무실에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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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이거 너무 좋은 문제 아니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수연 씨. 황수연 씨 선물 드립니다. 아, 그렇죠. 두 분이. 알겠습니다. 그래, 두 분이 드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두 분이 드리세요. 네, 드릴게요. 네, 뭐라도 나중에 우리... DM 주세요. 네. 아 여기 출연료 3만 원 준다면서. 네. 강민영 씨가 준우 씨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낯선가요? 낯가림 시작돼서 장미살롱 코너 읽을 때는 다르게 입국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살짝 낯가림더라. 아니, 낯가림은 없는데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이따 라이브 할 때 네. 여기서 막 중환이 형 춤추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힘들죠.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왜요? 아, 서서. 그러니까. 아, 중환이 형 서서 하고 아 나는 도저히 서서 못하겠다. 아니, 그치. 근데 네. 나는...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서면 네. 되게 좋은 게 카메라를 멀리 뻗어야 돼. 풀샷으로. 예,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피로도가 좀 그래요, 적겠네요. 대한민국 최초예요. 강준우 씨는 예. 대한민국 최초, 예. 네, 전세계 최초일걸요. 관객을 낯가리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약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불안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아까도 예. 이렇게 스튜디오 생방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쓱 들어오시는데 네.
벌써 낯이 가리더라고. 나를 나를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얼굴에 쓴 웃음이 저도 쓴 웃음이 웃고 있지만 쓴 웃음이. 네. 네. 어떡하나 우리 준우.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자, 뭐 저는 하기 싫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신곡이 나왔으니까 네. 신곡 얘기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예.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야. 진짜. 그렇게. 아니 진짜 하기 싫어. 아, 네. 진짜. 요즘 네. 요즘 두 분이 바나나 먹고 싶다 신곡을 네. 내고 음악 방송도 하고 방송 활동이 많아졌는데 어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예, 음악 그 아이돌한 음악 방송도 아, 좋지요. 예. 아, TV 좀 보고 살아요. 응원합니다. 네, 예. 예. 준우 씨가 또 별그램에 너무 신기하다고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네네. 아 뭐가 신기해요?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제 별그램을 찾아봤어요. 예. 장문의 글이 없던데 어디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어. 아무래도 제 생각에 중한이 형이 막 글을 길게 남겼더라고요. 준우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나름 장문이라 하는 거지.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을 오랜만에 가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안 나오더라고. 어. 너무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음악 방송 가면. 아니 그러니까 좀 기내식을 예. 좀 싸갖고 가시지. 기내식. 제가 예. 진짜 꼭 참고 예. 방에서 꼭 틀어박혀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아, 요즘은 예. 음악 방송 같은 거 하면 엔딩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연습했어요. 주원이가 했죠. 했죠. 저는 했죠. 예. 어떻게 해요? 저는 냥냥냥냥냥. 아니, 노래가 그 리허설이 끝났는데 그 PD님께서 주원 씨 그 엔딩 표정을 꼭 하셔야 된다고. 아, 예?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꼭 만드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들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온다. 하니까 그치 그치. 예. 그냥 V로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누가 이제 자 엔딩 포즈 자 저걸 이쪽 여기 보고 네. 인도네시아 누가 봐도 누가 댓글을 달고 억지로 그렇게 엔딩 포즈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네. 그래도 엔딩을 네. 지금 딱 잡는데 네네. 저 거울을 보고 연습해야지. 이거 너무나 식상한. 아, 그걸 안 해보니까 네. 이거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걸 네. 하나 하겠는데 와 엔딩 포즈? 야 이거는 쉽지 않더라고. 최하정 씨 해봐요. 인도네시아 와 미치겠다 진짜. 다시 안 되죠. 아니지. 아 지금 내 노래가 아니니까 그치. 나는 만약에 인도네시아. 자 다시 한번 주세요. 자 인도네시아. 이거 바나나 껍질 까는 거. 홈쇼핑에 예, 특화되셨어요. 홈쇼핑에 네. 바나나 많이 팔리겠다. 예, 잘 팔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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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네. 두 분 중으로 엔딩 요정은 우리 육중환 씨가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뭐. 네. 그렇죠. 3555 님이 육뱅 형님들 민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육뱅 신곡 나왔다고 해서 음원 사이트에서 스밍하다가 증거로 캡처해 놨어요. 제가 아이가 있어서 별그램은 열심히 못 하지만 노래 많이 들을게요.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초단 여러분. 네, 네, 네. 이렇게. 예. 민초.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민초단 여러분이 오늘 많이 글 남겨주시는 것 같네요. 네네네. 자, 이은주 씨가 오늘 육정한 밴드 신곡 바나나 먹고 싶다. 라이브로 듣는 건가요? 노래 중독성 있고 완전 제 취향. 아, 그거 난 이해가 안 돼. 네. 예.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돼. 중독성이 예. 있다고 하고 취향이라고 예. 하니까. 아니, 어제 예. 실제로 예. 도현 형님이랑 같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도현 형님이 저한테 야, 너 바나나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야 중독성 있고 사운드도 너무 좋아. 네. 그래요 윤도현 예? 씨가. 예. 그래가지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럼 나. 그래서 그 형님 예. 라디오 첫 곡에 원래 2시에 라디오를 하고 그 형이 3시인가 4시인가 하거든요. 예예. 예. 바로 연속으로 틀기 쉽지 않은데 그 형이 첫 곡으로 틀어줬어.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형님들의 응원이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중한 형이 야, 이렇게 응원도 힘이 들어? 아니 중한 형이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 예. 이런 노래를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또 만들어야 돼. 뭘? 아니죠. 근데 사실 저는 예. 윤도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네. 저도 살짝 귀를 기울이고 진짜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막 별로였다가 막 네네네. 누가 좋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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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난 너무 지루하게 봤는데 상을 막 받았어. 네. 아, 그 맞아요. 영화
다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아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정말 이기적이다. 네. 그런 느낌으로. 오, 근데 뭐.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약간 네. 약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니 분명 윤도현 씨가 중독성이 있고 네네네. 아 취향이 좋다 막 이랬다는 네네. 거예요. 사운드가 너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네. 자,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무려 무려 라이브로 듣고 올 건데요. 자, 육중한 씨는 서서. 네. 강준 씨는 아, 앉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네. 두 분 보아주세요. 아, 무대에서 같이 네. 비춰야 되는데 저만 비춰가지고. 하여튼. 자, 여러분.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대게 들어가실 때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실 겁니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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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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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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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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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너무 불편합니다. 합니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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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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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와,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두 분은 바나나 먹고 싶다 이게 뮤비가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아 있죠 네, 있죠 있죠. 아 그래요? 지금 한 게 차라리 뮤비를 쓰세요. 아 진짜요? 지금 우리 예, 지금 예, 여러분이 예. 보고 계시는 거에 네, 막 두 네. 분이 겹쳐서 막 몽환적인 네, 네, 네. 디졸브 어떤 그 바나나의 아, 그 아 진짜요? 아주 그 달콤함을 이렇게 문질렀을 때 느낌이 화면에 약간 영상 그, 영상에도 사이키델릭을 넣고 아 예 예 지금 이거 이거를 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예예 예, 예. 못 보셨죠 라이브 하시면서? 예 못 봤어요. 예예 예, 예. 이게 두 분이 막 겹쳐지면서. 아 진짜요? 한번 봐야겠어요. 와, 자 육중한 밴드 바나나 먹고 네. 싶다. 제 총평은 나쁘지 않아.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좋다도 야. 아니야. 오, 나쁘지 않아. 그래도 와. 지금까지 저희가 시공됐을 때 들었던 예. 이 총평 중에서 예. 제일 좋잖아.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예, 이공패사님이.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술적인 영상 하나 보는 줄 알았어요. 빠르나이 홀릭되는 기분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 백준식 PD가 아. 새로운 카메라 기법으로 예술을 좀 진짜 했네요. 궁금하네요. 예. 아, 저분이 지금 유튜브 준비하나? 아니 근데 이거 예. 진짜 나 처음부터 되게 놀랐거든요. 네. 아, 네. 사삼이 하나님이. 와, 보는 라디오랑 같이 보니까 노래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처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약간 평양냉면처럼 기쁜 맛이 나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지난주에도 이제 들려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새로운 게 딱 이 사운드만 들으면. 네. 네. 두 분의 비주얼 말고 네. 왜 이렇게 막 마르고 예쁜 아이돌들이 네. 이렇게 좀 타투도 좀 있고 네네네네 머리 이렇게 길고 또 네. 네. 또 꾸몄구나 조금 아니 그런 분들이 하면 너무 느낌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아니 그 사운드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친한 작곡가 애가 네. 형 너무 좋다고 형 영국 갔다 온 것 같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제발 주변인들 그래. 칭찬 좀 그만하세요. 아니 너나 나까지야 예. 나도 나술가리면 어떻게 하니? 아니 근데 우리 준우 씨는 네. 칭찬 되는 게 왜 어색하세요? 아 중환 형이 칭찬 들으면 예. 이런 실험적인 걸 계속 가지고 온다니까요. 아, 그렇지. 실험적인 네. 사운드. 근데 처음에 이거는 네. 정말 중환 형이랑 저랑 했을 때 약간 실험적이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도 괜찮을까?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해줄까? 사람들이 예. 그걸 좋아하면 네. 또 뭐. 맞아요. 네. 왜냐면 4차 사람이니까. 6244님이 네, 네, 6번 신곡 은근 중독입니다. 은근요. 예. 바나나 먹고 싶다 오래 부르기 챌린지 도전하려고 연습 중인데 두 번 부르면 숨이 끊어질 듯하고 세 번은 머리가 띵해요. 그래도 머릿속으로 계속 따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화정은이도 도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숨 쉴 곳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중환이 형이 곡을 쓸 때 그걸 간과하고 예. 저희가 곡을 녹음은 또 따로 녹음을 하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라이브를 했을 때 예.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그러네. 숨쉴 때가 없어가지고. 언제 숨쉬어. 그래서 한 세 네. 번째 네 번째부터는 관객한테 마이크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 이건 아이, 챌린지가 네. 되겠는데 네. 아이돌들 다 하는 우리도 네. 우리도 해야죠. 챌린지. 아이돌 하는 거는 다 따라 다 따라합니다. 네, 살면서 네. 바나나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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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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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예. 맞잖아요. 예. 우리 집 밑에 저 할머니가 신곡 나왔다고 중앙 씨 신곡 나왔다 바나나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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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좋더라고. 아, 좋네. 아, 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싶다. 정시현 씨가 육백 기다렸어요. 아이 두 명을 등하원 시키는데 육백 노래 바나나 먹고 싶다를 듣고 나서는 그것만 듣더니 이제 집에서도 불러요. 아이들이 너무 불러서 주문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만든 곡인지 의문스럽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즐거워해서 기분 좋아요. 파이팅 하세요. 와, 이거 뭐 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외국에서도 뭐 영어로 막 적었는데 모르는 이야기인데 예. 와우가 적혀 있어요. 예, 와우. 좋아. 그렇다면은 네. 우리 또 예. 이 기세 몰아서 라이브 한 곡 더 네, 들어볼게요. 예. 자, 이 곡은 이거 곡은 한 분은 서서 또 두 분 서서 두 분 앉아서 아니요. 이건 서서 해야죠. 예. 아까 그 곡은 제가 너무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예. 요거는 좋아. 괜찮습니다. 예. 자, 요거는 여러분, 예. 6주간 밴드의 네. Surfing with my love. 우! 라이브입니다. 바닷가 가고! 바닷가 가고! 바닷가 가고! 이 곡은 하와이에 계신 마운족을 위한 네. 와우! 뜨겁고도 강렬한 그 태아래 우리를 위한 파도가 기다리네 날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지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나보자 와우! Surfing, surfing, surfing with my love Surfing, surfing, surfing with my love.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가자. 나 잡아봐. Wow. 여러분들 이 곡은 낯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곡한 곡이기 때문이죠.
울렁대는 가슴 안고 파도 타러 떠나보자 트위스트 저 멀리 파도가 밀려오네 누가 먼저 이 파도를 잡아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가자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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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love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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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love 그러니까 Shopping, shopping with my love. Shopping, shopping, shopping with my love. Shopping, shopping, shopping with my love. Shopping, shopping, shopping with my love.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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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와 육중한 밴드의 Surfing with my love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네. 아 이거 제가 처음 듣는 건가요? 아니요 한 세 번 정도 들으셨습니다. 아, 예. 아, 저, 예. 저번 주에 저, 라이브 한번 했고요. 아, 저 예.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예. 예. 그쵸 엄청 네,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 야 역시 네. 사운드가 아. 눈 감고 들으니까 너무 좋네. 그렇죠. 네. 눈 감고 들으면요. 자 이지 리스닝. 이지 리스닝. 하진희님이 여름 냄새 물씬 풍기네요 준우 씨. 저도 낮 안 가려요. 서핑하러 바다로 당장 떠나고 싶다. 아, 오 사운드가 진짜. 네. 네. 아 이건 여름 한철. 네 서핑 예, 저 노리고 많이 부르셔야겠어요 예, 서핑 예. 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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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네, 한철이라도 감사합니다 9892님이 요즘 인공 서핑장도 많던데 인공 서핑장에서 주제곡으로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그쵸 센스신 사장님이면 요거 틀어놔야죠 그럼요 예. 인공 서핑장 너무 좋죠 인공 서핑장 사장님 뭐 단가 맞춰드리니까 네 그럼요 예. 0385님이 와 준우님 화음 넣으신 거 소름 끼치게 좋아요 아. 목소리 좋은 거 나는 이렇게 보라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좋아요 그러네 맞죠? 감사합니다 아니, 매주 네.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라이브를 들려주시는데 네. 그 라이브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 오늘 기타 없어요? 네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구나. 기타 있으면 이것저것 좀 시켜보려고 했지. 박정현 씨가. 저는 육중한 밴드의 서핑 인드 마이 러브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궁금한 건 두 분 서핑 해보셨어요? 취미부자 준우님은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서핑은 하고 만든 거야? 자, 서핑 경력이 5년입니다 예. 5년. 아 예. 그래. 거의 선수죠. 예. 예. 경력은 5년인데 제일 처음 갔을 때 서핑을 진짜 처음 딱 접하고 예. 발목이 나갔죠. 땅을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금이 가서 까치발이야. 예, 까치발이야. 얇아, 얇아. 예. 그래요. 우리 준 씨도 예. 장비 부자니까 장비 네네네. 다 있을 거고. 네.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육중한 밴드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두 분의 라이브도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계속 일렬에 착석해 주세요. 자리 떠나면 또 다시 못 돌아오니까. 아, 그럼요. 네네. 된 자리 없습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4부에서 준비할게요. 화정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바나나 먹고 싶다로 수능 금지송을 노리는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 씨, 강준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 오늘 자, 1512님이 저 지금 제주 곽지 해변에 있는데요. 서핑 위드 마이 럼 노래 좋아서 제자리에서 크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분위기 나긴 하죠. 네. 곽지. 제주도에. 이미라 씨가 저 목요일 날 자매들끼리 제주도 가는데 드라이브 할 때 이 노래 무조건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왜 이제까지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서핑 위드 마이 럼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 화음 쌓는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니까.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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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love.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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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love. 아, 기가 막히다. 좀 길게 해주지.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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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love. 차정 치정 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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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 아, 예. Something in my love. 네. 정말 막 바람결이 느껴지는 그런 화음이었어요. 예. 저희가 만들 때 진짜 그때 야 우리가 정말 네. 하와이에 와서 마우이족과 함께 신나게 노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자. 그 앞에 뭐 어떻게 하지? 바닷가 갈까 무슨 말인가 했다. 바닷가 갈까 네. 김민영 씨가 바나나 먹고 싶다. 이 노래 오누미한테 영감 받아서 만든 노래잖아요. 실제 앞에 목소리도 오누미라고 예. 하셨고요. 근데 음원을 들은 오누미 반응은 어땠나요? 그래. 궁금해요. 아이들이 정확하지. 네. 오누미가 말을 네.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면서 애가 똑똑해졌어. 이제 바나나가 좀 질려. 계속 고기가 먹고 싶다. 아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바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블루베리 먹고 싶다. 블루베리 바꿔서 불러요. 네. 그러네. 네. 자기도 신기한가 봐요. 냉면 먹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먹고 싶다. 어쨌든 오늘은 목동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앞에 보니까 설레이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김은영 씨가 바나나 먹고 싶다 이거 SBS 라디오 고릴라 어플과 뭔 상관이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 스브스 라디오 고릴라 어플 이미지랑 네. 비슷해서 노린 거 아니냐는 반응 굉장히 많은데 고릴라 어플에 고릴라가 나왔으니까요. 네. 아, 딱 어울리지. 또 고릴라가 네. 고릴라는 바나나 안 먹잖아. 원숭이만 진짜요? 먹잖아. 에이, 바나나 안 먹는 간식으로 먹나 또? 먹지. 먹겠죠. 네. 우리도 먹는데 고릴라는 그래요. 먹겠지. 그래, 바나나 또 좋아하지? 아, 그럼요. 예. 네.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좀 배워야지. 1641님이 걸그룹보다 육변이 최고다. 육변에게 마음을 뺏긴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이 가람 씨가 중환 씨 별그랜 글 보고 빵 터졌어요. 준우 씨 낯가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람 무서워하고 세상 무서워하고 밤도 무서워하는데 잘 살아가는 준우가 참 대단하다. 난 무대에 오르면 관객도 흥분시켜야 하고 준우 낯가림도 풀어줘야 한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중환 씨는 낯가림 없나요? 두려운 거 없어요? 네. 아, 두려움 있죠. 뭐가 무서워요? 근데 저까지 두려워하면 아니, 그래서, 제가 힘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나보자. 뭐가 좀 낯가려지는지. 중환 씨도 낯가림이 아니 있나? 그게 있어요. 뭐가요? 저를 먼저 낯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먼저 다가가려고 하진 않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오픈마인드의 사람들끼리 와 하는데 눈빛에서 준우 씨는 네. 이게 같은 팀이고 오래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준우 네. 씨가 저를 처음 보고 안녕하세요 강준 씨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쭈뼛쭈뼛하면 나는 예. 절대 못 친해졌을 거 저는 네. 나를 불편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예. 저도 낯을 가리는가 보다 이분에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네. 맞아요. 뭐 이 정도. 처음에 네. 저를 만났을 때 전혀 전혀 낯을 안 가렸어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불안해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하냐? 차정 누나한테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었죠. 아 근데 네. 신기했죠. 저는 처음 봤을 때, 피부가 너무 하얀데? 오. 아니까 옆에서 되게 그런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준우가 나는 보이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막 너무 자기가 조마조마해가지고. 예. 아무래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면서 나는 혼자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니 예. 얘는 상대방을 불편해하는 걸 싫어해서 예. 조심스러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최하정 누나한테 누나 예. 보자마자 누나 하니까 저 왜 그래 진짜. 누나가 정세가 뭐 어떨려고. 진짜 몸져 누울 뻔했어요. 진짜. 몸져 누울 뻔했어. 와,
아 진짜 네. 그 별그램 글이 진짜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막 너무 지금 할 네. 일이 많잖아. 근데 네. 또 우리 주는 낯가림도 또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이 형이 가끔 저를 네. 풀어줄로 제 옆에 와서 막 네. 와 하거든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 내 옆에 오지 마. 그냥 형이 앞에서 뭘 하면 오지 마. 스스로 해결을 해볼 테니까. 오지 마. 아니 나 미칠 것 같아. 내 옆에 먹으면 바나나 먹고 있다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고 네. 제가 이제 바나나 먹고 손을 막 돌리잖아요. 근데 주는 왜요? 가만히 서 있어서 노래만 부르니까 네. 누가 아니 준우가 예. 그 홀릭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우 씨가 계속 손가락 돌리잖아요. 뭐 마치 최면 걸리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준우는 최면 걸린 것처럼 미동도 없고. 아, 그 역할 하려고. 나 최면 걸린 역할. 팔님이 육중환 씨. 네? 이상하다. 황정민 배우님 닮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난 황정민 닮았어. 들어와. 본인 입으로. 들어와. 약간 웃고 이런 것 같은 게 살짝 네. 스쳤다. 네. 아, 저 살짝.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네. 아, 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황정민 배우 닮았다는 소리 한 5번 정도 들었어. 본인 입으로 하지 않아? 아니. 아,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듣고 이병헌 예, 형님 닮았다는 얘기 한 3번 정도. 뭐 지금 기사 내려고 입으로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그 수준 아닌가요? 거짓말을 못해요. 아니 황정민 씨는 살짝 스칠 수 있는데 네. 이병헌 씨는 어디가? 눈이 툭 들어가는 그분도 서양 눈이거든요. 아 그렇지. 좀 깊은 눈매가 깊은 눈매. 뭘 푸예요? 저도 세수하면 비누 칠하잖아요. 네. 중간에 비누가 안 빠집니다. 아, 그래서 가로도 하고 아, 세로도 눈이 이제 온팡눈이라? 아, 네. 아 이제 깊은 눈이라고 온팡눈이라니 깊은 눈으로 온팡눈이라니 서양 눈이라니 아니 왜 외국 배우들 보면 눈이 이렇게 깊잖아요. 예. 코가 높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코가 안 높아서 눈만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거나 눈 이러면 예.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이병헌 씨도? 세 번 들었어요. 예. 세 번.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저희 프로그램 의견과. 예. 육중환 씨 한 얘기죠. 예. 같지 않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요. 기사님도 기사내지 말아주세요. 네. 욕먹을 것 같아서. 유지영 씨가 육중한 밴드 늘 애정하는 오랜 팬입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진짜 퇴사한 저 가재울 주민 기억할까요? 아, 네 기억납니다. 중환님 네, 직장인 네, 블루스 맞아요. 부산 치카시 사구 바나나 먹고 싶다 등등 실생활 리얼 와닿는 음악을 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신곡도 두 분이 함께 만드셨을 텐데 두 분 음악 작업하다가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네요. 와 이분은 진짜 팬이시다. 그러니까요. 아, 네. 이분이 고맙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진짜 퇴사하셨어요? 맞아요. 예, 예. 그때 DM으로 왔었어요. 오, 아 그래서 뭐 행복하셔. 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예, 그렇죠. 예. 아 그래 두 분이 네. 그래도 충돌이 있겠죠? 작업하거나 이럴 때. 아, 맞아요. 아니, 뭐 제 말을 잘 따라요. 심부름도 잘하고. 아 이제 약간 예. 이게 오해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이제 은근히 중환이 형, 알겠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 제 의견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 형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중환이 형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고 예. 크게 망하면 그때 내가 다시 혼을 내리라. 그런 거죠. 그래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보자. 그런데 또 이렇게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또 반응이 좋고 새로운 반응이 나오고 또 제가 생각했던 음악적인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좀 지혜로우시고 네. 성품이 좋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아름다운 그렇죠? 곡을 만드는 희한한 것 같아요. 준우 씨는 네.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예요. 네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친구인데 저는 조심스럽고 네, 저는 네. 그런 게 전혀 1도 없는 네. 그게 뭐 이상주의자?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주의가 이상한 그래서 사람이죠. 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저는 상상만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상상만 하고 뭐 야 이렇게 펼쳐졌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거를 준우 씨가 준우가 표현을 시키는 거고 표현을 잘해주세요. 오, 네. 그러네요. 네. 두 분은 뭐 네. 계속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가야죠. 네. 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중환이 형이 없을 때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 혼자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만둬야지. 나는 절대 못할 거야. 와 이거 뭐야? 뭐가요? 송다영 씨. 복싱장에서 강주환님 봤어요. 너무 날씬하셔서 못 알아봤어요. 다음에 보면 인사해도 돼요? 낯가리신다 하셔서 괜찮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어머 복싱장에서 뵀대요. 이분도 복싱하시나 보다. 아 그러니까요. 어머 제가 계속 다니시네. 아 그럼요. 계속 하고 있죠. 저희 그 복싱장 아직도 줄넘기만 해요? 아니요 이제 원투 레프트 예. 훅 라이트 훅 어퍼컷 다 배웠습니다. 다영 씨가 몇 개월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예. 스파링 뛰면 준우 이깁니다.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야, 아니 근데 저희 복싱장 네. 관장님이 엄청 해맑으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가수인지 모르고 그냥 하셨다가 이제 그 관원들이 알아보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예, 예. 그래서 런닝머신이 제 구석에 있는데 예. 관장님께서 차 무대에서부터 준우 씨 가수라면서요. 제가 그날 그만둬야 되나? 여기 진짜 낯가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 그만둬야 되나? 심히 고민했던. 네. 내가 볼 때 우리 음악을 예. 운동하면서 틀어주면. 아, 나 집 싸고 집에 가야죠. 그래 그러면 예. 또 부끄러워하는 가수들 진짜 있더라. 아, 너무 부끄러워요 예. 진짜. 예. 자 홍은지 씨가. 중한 준희 씨 두 분은 여러 무대에 서잖아요. 그만큼 여러 노래를 부를 텐데 분위기를 확실하게 띄울 땐 꼭 부르는 노래는 뭔가 궁금해요. 육중한 밴드의 필살기 노래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엔딩곡으로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밤이면 밤마다를 합니다. 아, 밤이면 예, 예. 밤마다. 엔딩은 카피곡이죠. 아, 네. 그러네. 그거는 예, 본인 노래 아, 그거를 아니고. 락킹하게 바꿔서 떼창할 네. 수 있게.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앵콜을 유도할 수 있는 곡을 네. 저희는 오빠라고 부르는. 네, 맞아요. 아, 오빠라고 부르는. 그 필살기죠. 그렇죠. 그거는 막 같이 네. 관객이랑 따라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있으니까. 그때 가장 행복하죠. 네. 수많은 사람에게 오빠라고 오빠. 들을 수 있는 아, 누나도 나한테 그 오빠라고 할까? 그 와중에 나 아저씨 이렇게 외친 분 계시죠? 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나 해봐야지.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 자, 나 싫어, 자 진짜. 오늘 라이브로 자 오빠라고 불러다오. 네, 자 이 분위기 띄우는 필살기. 자 여러분 육변의 오빠라고 불러다오. 두 분 다 일어나셨네요. 예. 네, 자 갑니다. 오빠라고 불러야 돼. 우리가 누구? 오빠. 아저씨. 우리가 누구? 오빠. 와. 제자리에서 뛰어. 손머리로 박수.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날씬하진 않지만 깜찍하고 귀엽기만 하잖아. 수없는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평생을 혼자 벗겨질까 불안함에 살아가요.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사진 찍으면 그대 얼굴 통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나를 괴롭히나. 제발 아저씨라 부르지 마. 지금부터 준우 솔로가 들어간 거예요.
오빠. 오빠. 역시 반응은 아줌마가 최고네요. 오빠. 소리 질러. 땡큐. 오빠 그랬구나. 아, 오 아저씨 오빠라고 불러다오 최고예요. 막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와 네. 근데 네. 많이 잘 드셔야겠다. 네 맞아요. 네. 오 그래. 주도 씨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엄청 근데, 많이 네.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냥 예. 먹어야 될까 먹을려 될 것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니까 무거워가지고. 오사오사님이 와 관객 환호성 소리도 효과음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채파타 대박 하는데 아, 예 우리 또 백PD가 네. 또 센스 네. 있게 네. 네. 5036님이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다 나와요.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애진씨가 화장원님 때문에 이제 아저씨라 하는 사람이 더 늘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이럴 것 같아. 아저씨 오빠라고 불러다 불러주세요. 아저씨 오빠라고 불러다 불러. 김희정 씨가 육중환 씨, 강준 씨 두 분은 다 천재입니다. 어쩜 그 오늘 준비한 노래 세 곡이 다 다른 스타일인데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이거 하나예요. 맞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네. 하나예요. 네. 자 광고 듣고. 네. I like bananas. 자 이철승 씨가 점심 먹고 심심해서 육변의 신곡 바나나 먹고 싶다에 바나나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는데 영어 포함. 96번, 아, 96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저희 세어보지도 않아요. 오, 그래? 4번 더 넣을 걸, 100번 채울 걸. 아깝네. 아, 노래 한 80%는 바나나 먹고 싶다긴 네. 한데. 네. 와, 와, 엄청 엄청 대단하시네요. 와,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예. 자, 7951님이 장미살롱 때 화정언니한테 구박받는다고 아주 살짝 생각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이런 신곡 발표를 열어주다니요. 세 분 진짜 찐친이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구박받아요. 이분 잘 못 들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대로 들으셨네요. 목요일날 한번 봬요. 귀를 활짝 열으셨네요. 네. 자 오랜만에 화요일 보는 라디오 함께 초대석 진행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야 오랜만에 네. 챗바트 나와서 네. 이렇게 샤워팅 기분이 시원했어. 네. 여름이 날아갈 것 같아. 맞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느낌.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라디오를 보시니까 네. 기분이 네. 새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준우 씨는 네. 아직도 낯가려서 네. 눈을 계속 깔고 있네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저 여기가 원래 엄청 유명한 자리잖아요. 웬만한 그 유명 아이돌들이 다 앉은 자리. 네. 저도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육변의 바나나 먹고 싶다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봬요. 목요일 날 봬요.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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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